다섯 번째 신백 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오와 카노이드 파리로 3위로 이어지는데 과연 프로토스의 마지막 희망. 네, 오역선들이 프로토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얘기는 뭐 한두 번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스스로 어려운 대지를 만들기도 했었고 어려운 길을 뚫고서 올라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지만 기대를 해봐야죠. 네, 뭐 어쩔 때는 오영준이 웃고 어쩔 때는 박태민이 웃었습니다만 어쨌건 양 선수 여태까지 통산 3대 3위예요. 네, 박태민 5영정만 여기서 떨어뜨릴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저거는 이제 대단전 잘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박태민 너.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2인용 맵 신백 투대간. 아, 먼저 오영종 선수의 진영 아래쪽입니다. 7시. 이에 맞서는 박태민 선수의 진영 위쪽이에요. 저그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더블렉서스가 거의 기본 빌드가 돼버렸죠.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용준 선수도 역시 더블렉서스가 가장 그 무난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존의 그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더블렉서스 상대로 어떤 그 확장을 통해서 운영을 통한 승부에 좀 집중을 했었고 잠시 좀 혼란기를 겪었었는데 그때가 그 오윤준 선수 상대할 때 그랬죠. 더블렉서스 상대로 박태민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면서 뭔가 좀 그 뚫어보려는 올인 플레이를 한번 선택하게 됐었는데 과연 박태민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특히 오영준 선수가 이 경기 이길 때 정말 리버에서 캐리어가 절묘하게 넘어가면서 약간의 실수도 없이 뜻대로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오영정 일단은 더블렉서스는 아니에요. 오영준 선수 자, 게이트 웨이부터 짓습니다. 보통 저럴 경우에 이제 원게이트 태클을 올린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예. 저그가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봐서 더블을 하거나 말거나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통 선포질을 하는 경향이고 예, 원게이트 이후에 더블렉을 하는 경우는 저그 상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 역시 예, 어시뮬레이터를 올리면서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런 선택이 나쁘지 않았음을 프로브가 정찰을 통해서 오영종 선수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박태민 선수도 12드론의 해처를 지은 게 아니라 일단 스퍼닝풀을 먼저 확보하고 멀티를 하는 모습이죠. 자, 오영종 선수 상대 피어나던 최초 빌드를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박태민 선수도 오영종 선수의 봅니다. 자, 앞마당 타이밍 가져가요. 좀 더 저 프로브로 앞마당 해처리 방해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박태민 선수가 무난하게 앞마당을 가져갔고요. 네. 일단은 그 원게이트로도 충분히 질럿을 통한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백두대강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쪽에 그 좁은 통로가 원질럿으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죠. 그럼요. 자, 그리고 사이버 네트스 코어까지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요즘 그 프로토스가 저그전 상대로의 견제 플레이는 다크 템플러가 아주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오윤조 선수는 어떤 그 유닛으로 흔들어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플레이에 사실은 원조 아닙니까? 원조. 그렇죠. 네. 자, 그런 견제 플레이 진짜 실수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영종 뭐 대표적인 선수죠.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김태경 선수도 마지현 선수 상대로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그 노련한 정찰이 있기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뭘 할지를 정확한 판단 후에는 프로토스가 이 어떤 태클을 정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 꾸준한 정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저 프로브를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찰하는 게 오윤준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스타게이트 올리는 모습까지는 박태민 선수의 오버로드가 봤어요. 예, 거의. 그래서 이제 예, 박태민 선수도 본진 안쪽으로 프로브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만은 네,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입구 쪽에 저글링 세워둔 거였고요. 네, 일단 뭐 3회 처리까지 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커세어를 한 번 더 견제해주고 이후에 뭐 다크템플러를 쓸 가능성이 1차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다크로 견제해줘서 그게 뭐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앞마당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영준 선수와 상대는 박태민 선수. 오영준에게 시즌2에서 치고 뭐 김태경 그리고 박영민 선수에게 주역인 계속 졌어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박대민. 예,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오영준 선수도 예, 원스타게이트 상태에서 남아 꾸준하게 또 커세어를 모으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사실은 있고. 네, 예, 이렇게 되면 박대민 선수 히드라 리스크 대응을 올려야죠. 자, 본진 쪽에 컨설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예, 선수의 모습이에요. 프로토스가 빠르게 택트리를 올리더라도 커세어를 확보하는 경우는 저그가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갖고 정찰겸사 예, 정찰용으로 뽑아가지고 뭐 마당 쓸고 돈 줍는 기분으로 뭐 운 좋으면 오버로드 한 개 잡고 뭐 사실 이런 정도의 의미였는데 빠르게 커세어를 확보하는 빌드로 갔으면서도 가난하나마 커세어를 꾸준히 또 모아주고 그러면 그렇게 예, 가난한 플레이를 설마 토스가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그가 예, 좀 타격을 제법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크 템플러가 정면으로만 올 거야라고 단순히 안심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예, 본진울의 드랍도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크 템플러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커세어로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죠. 다크 템플러를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예, 그 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다템 드랍. 예, 뭐 최적화가 이제 굳이 아니더라도 특히나 이제 최적화가 아닌 경우에 다크템플러 드랍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대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셔틀로 가기 위한 로보틱스 테크에다가 뭐 예, 이쪽 그 이 다크템플러를 뽑기 위한 템플러 어카이브 테크에다가 등등 쭉 가서 그렇게 해서 다템 뽑고 드랍까지 해가지고 그 비용을 투자했는데 안 되면은 재미 못 보면은 필패다. 근데 재미 보면 될 거 아니야. 네. 예, 이런 생각으로 토스가 하고 정교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허를 제대로 찍으면 된다 이거죠. 지금 예. 타이밍이 좀 일단 다크 템플러를 방어용으로 쓰네요. 네. 일단은 저글링 하나도 제압을 했고 네. 뭐 떨구거나 어디 뭐 침투시키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오영종이요. 오버로드의 속도가 느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 타이밍이 저그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굳이 가지 않더라도 앞마당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후반부에 싸움이 된다는 거죠. 네. 오영종 선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영종 선수 판단하게 박태민 선수도 충분히 부자 저그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맵이 저그가 앞마당을 네. 먹었다 하더라도 투게스로 인한 프로토스가 받게 되는 압박이 일반 맵보다 그렇게 크진 네.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마당 개수가 2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이죠. 다크가 무서운 게요 그 상대가 쓸 줄 알고 기다리면은 별로 안 무서운데 지금 박태민 선수가 상대가 다크를 쓰는 걸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순간에 실제 다크를 안 쓰다가 나중에 쓴다는 거야. 정말 네. 생각지 못한 다음에 그럴 때 저그가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진짜 용인하게 잘 쓸 수 있다. 최근에 다템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재윤 선수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노림수가 있는 플레이를 할 때에는 다른 쪽에서 북을 울려라. 예, 전쟁을 버리는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쪽에서 상대방의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네. 유닛을 제거하거나 일꾼에 타격을 주거나 이런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당하게 되는 게 요즘 시절의 그렇죠. 예, 플레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박태민 선수가 꼼꼼한 게 어떤 러커 개발보다도 먼저 오버로드 속업을 해줬어요. 이거는 다크 템플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시드라와 함께 동반시키니까 곳곳에 있는 다템이 전부 다 뒤로 빠졌어요. 네, 사이니스톰 개발이 또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의 움직임도 현재 좋아요. 네, 러커는 네, 전지라든지 변태 중이에요. 네, 저그가 이제 뮤탈리스크에 대한 재발견이랄까요? 이런 거 이후로 뮤탈리스크로 테란전이건 토스전이건 재미를 정말 많이 보고 특히나 토스전에 있어서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할 때 제일 힘겨웠었던 그 체제를 저그가 알아서 이상하게 안 쓴 예, 이런 시절이 그 작년 후반부 정도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토스 입장에서 제일 괴로운 거는 연탄 조이기입니다. 네. 예, 예. 그것을 지금 박태민 선수가 새롭게 구상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지금 11시와 3시 쪽 확장 이제 개스기지거든요. 두 군데 더 동시에 시도하고 있어요. 다크 템플로가 가서 멀티 쪽이든 본진 쪽이든 드론을 잡아준다든가 사전에 11시 쪽의 멀티를 차단시킨다든가 예, 그런데 그런 플레이가 나와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니는 박태민 선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안정적 결단 어려움도 없이 예. 잘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오영종의 힘은 잠시 후에 갖춰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반반 싸움으로 가게 된다고 봤을 때는 5시 지역까지도 프로토스가 가져가야지만 이게 싸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멀티를 허용하게 되면은 게이트웨이 늘리면서 한방 타이밍에 뭔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프로토스가 앞마당 맞고 자원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다크 템플러를 끝끝내 제거를 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아쉽네요. 박태민 선수.
아, 이거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예. 바로 피드라들이 왕창 이렇게 몰려왔는데, 저걸 끝내 사실 잡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자, 아무튼 지금부터 조금 더 지나면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자원 뭐 원 없이 먹고 병력 네. 계속 나와요, 박태민. 지금은 옵저버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 질럿 바로카 동시에 공업이 되는 순간, 예, 지금 뭐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오윤전 선수가 이 타이밍에 치고 나가면서 동시에 8시쪽 멀티나 5시쪽 멀티를 동시에 해주면서 타격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경기 자체에는 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예, 오버로드를. 예, 이렇게 되면은, 예, 러커도 이제 개발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 아직까지도 그 박태민 선수의, 한 2시쪽 그, 멀티 지역에 예. 다크템을 한 게 아직도 숨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일꾼이 많아져갖고 바글바글 할 때 이 다템이 러커 공격을 받으면서도 삼삭제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론을. 근데 지금 오용준 선수의 진출이 임박했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 자원 짜내야 돼. 그리고 오용준 선수에게는 지금 현재 타임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참고 참고 지금 이렇게 그, 여기서 뭔가 했지 못해. 네. 박태민은 너무 성장해요. 왜냐면 11시, 2시 쪽에 멀티, 동시 멀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주면 오용준 선수 답이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진출을 해준과 동시에 확장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저버를 잘 지키는데 오용준 선수로서 주력을 해야겠고, 네, 박태민 선수 그렇죠. 러커의 사이닉 스톰 사용하는 거는 러커 죽는 거 그렇게 아까운 거 아니에요. 옵저버 끊어야 돼요. 네, 옵저버 네, 그렇죠. 옵저버를 잡아줘야죠. 박태민 선수 옵저버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웬만큼 싸우고도 네. 또 상대편의 2시와 11시 멀티 이 한 차례 전투에서 박태민 선수가 잡아내면 멀티 다 지키고 이 경기 잡는 거예요. 예, 예, 러커 천정. 아, 여기 지금 피 약간 있었죠. 예, 한시 지역에 드론들 몇 킬 했습니다, 지금. 자, 한 방대면 들어갑니다만 지금 오버로드를 계속 잡아주면서 옵저버를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네, 지금 타이밍에 두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네. 예, 예, 예. 히드라 리스크에게 아주 지옥과도 같은 네. 아, 플러가 있고. 예, 다른데 사이드 그렇죠. 예. 많이 먹었어. 야, 지금 약한 고리를 오른쪽 선수가 잘 두드렸고. 네. 그렇죠. 사운드의 고리 오빠를 그대로 잘 가지고 있고요. 오단스톱! 부활한 오단스톱!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앞바닥까지 바로 치고 들어갑니까, 오영정? 무역에 추가반전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야, 그거 예, 예. 그 하이템플러들은 드래곤 쪽에다가 오히려 앞세워가지고 하이템플러가 스톱을 써야 되는데 드래곤들의 분에 껴갖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사면은 아, 근데 예, 박빙을 했고요. 이 공격 자체는 예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박태민 선수가 네. 자, 지금 추가반전 들어갔고 추가반전이 지금 맥맥 추억을 좀 더우고 있어. 예. 가장 절묘한 절대 타이밍을 오영정 네, 선수가 그렇죠. 잡아냅니다. 네, 그리고 이 오영정 선수가 드래곤 위주로 생산을 해주고 투자 자체를 드래곤 쪽으로 해주면서 템플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박태민 선수는 그 러커 조이기 라운을 백업해주는 유닛으로는 다수의 저글링을 생산했어야 되는 네. 거였는데 약간 박태민 선수의 지금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밀어붙이고 근데 러커가 다 뭐예요? 옵저버를 거의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일정 시간 확장 이후에 병력 생산에 치중을 했어야 했는데 박태민 선수가 드론 뽑고 멀티 쪽 자원 활성화 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오윤준 선수의 이런 빠른 진출 타이밍을 좀 캐치 못한 게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네. 곧 본진까지 타겠고 여기 주요 건물들 다 있어요. 네, 네, 이럴 그리고. 때는 뭐 옵저버라도 좀 잡아냈으면 진출을 더디게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안 통했어요. 네, 완전히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은 한시 지역의 멀티에 보면은 드론 한 기도 없고 예, 그 지역에 그 숨어 있었던 당템플러를 끝끝내 잡아주지 않은 게 예, 경기 영향을 분명히 어느 정도 미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오버로드 피해그래 드론 야 드론 다 죽어요. 아 스티즈 와 진짜 오랜만에 나온 프로토스 입장에서 시원한 한방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프로토스가 굉장히 진화를 했어요. 정말 보스들이 다들 달라졌습니다. 네. 아 이거 이 저그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방심을 하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프로토스가 한층 성장을 했어요. 네. 아, 세네요, 저토스. 저렇게 가다 막히고 막히고 해도 그냥 말라 죽게부터 프로토스가 질 때는. 네, 나름대로 박태민 선수가 초반 다크 견제에 대한 대비를 잘했는데, 아, 물량을 뽑아내는 한 타이밍이 좀 늦은 게 아쉬운 순간입니다. 네, 오영준 선수는 타이밍을 초반에 막 이거 흔들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타이밍을 흔들고 도전하면서 한 템포 늦게 대신 확실한 그리고 많은 규모의 병력이 한 번에 침략도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오영종과 박태민의 대결 아 시즌 2에서 오영종이 박태민을 잡아내면서 다음 라운드로 뒷추락 결국 승관이 갔거든요. 아, 오영종 시즌 2에 8강 4강을 보셨던 그 프로토스의 기적과도 같은 9월 아 어머님의 힘 때문일까요. 오영종 선수 오늘 최종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작은 일단 좋아요.